예, 유아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 작동기 중에 A 실린더 하나, B 실린더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중에 사포트 3위치, 그리고 편 솔레노이드 밸브에 사포트 2위치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 밸브가 있죠. 유량 제어 밸브 중에 일방향 유량 조정 밸브 미터 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 유체가 들어가는 쪽이 제어가 되도록 체크 밸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제어가 되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픈 정도는 요구 사항에 맞게 시간은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밋 스위치, 감지 센서에서 후진, 리밋 스위치 전진단, 그리고 B 실린더도 후진, 조금 거리가 짧은 듯하여 약간 옮겨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 센서 우측, 이렇게 리밋 스위치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유압 배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릴리프 밸브에 연결을 해가지고 회로 내의 전체 압력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요구 압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 A 실린더 핏단, A가 전진단, 그리고 B가 후진단, 그리고 T가 탱크. 물론 여기 기호를 보시면 관로가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면 왼쪽 관로가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가 A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면 A로 유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B는 이제 후진 쪽에 그래서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B 실린더, 압력 핏단, 그리고 전진단이 A, 그리고 B가 후진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에서 P에서 B로 기름이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후진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후진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압 배선은 끝났고요. 네, 전기 배선. 네, 이 전기 회로도 여기 비상정지 버튼이 있기 때문에 비상정지 버튼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정지 버튼을 써야 되니까 요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전선은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PB2 A 접점,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게 K1 릴레이의 B 접점, K1 릴레이 거쳐서 나온 게 K6 릴레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유지 라인, 플러스 라인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기유지 라인 앞단에서 따기 때문에 비상정지 앞단에서 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A 접점을 거쳐서 PB2의 뒷단 여기에 연결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K1 릴레이 A 접점의 앞단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해제를 했을 때 원상 초기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회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고 PB2의 B 접점 플러스에서 PB2의 B 접점 거친 게 이제 전원 라인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 전원 라인이 들어간 다음에 이 라인에서 K6 플러스에서 K6의 A 접점 나온 게 Y2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다음에 플러스에서 PB1 요 스위치를 PB1으로 놓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1 거친 게 K4 릴레이의 A 접점, K4 릴레이의 A 접점 나온 게 K5 릴레이의 또 A 접점, 그리고 K3 릴레이의 B 접점 나온 게 K1 릴레이. 아래쪽은 0V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유지 라인, 플러스에서 K1 릴레이의 A 접점 거쳐서 나온 게 K3 릴레이 B 접점 윗단 연결이 되었고요. 플러스에서 LS2의 A 접점에서 나온 게 K1 릴레이의 A 접점. K1 릴레이 A 접점 아래쪽은 K3 릴레이의 B 접점 아래쪽은 K2 릴레이.
아래쪽은 0V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유지 라인 플러스에서 K2 릴레이의 A 접점, K2 릴레이 A 접점 거쳐서 나온 게 K1 릴레이의 뒷단 또는 K3 B 접점 윗단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LS4, 여기 이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LS4가, 즉 B실린더가 전진 완료한 다음에 타이머가 동작하고 나서 그 다음 릴레이가 동작하도록 구현이 된 부분이라서 플러스에서 LS4 A접점, LS4 A접점에서 나온 게 타이머 릴레이, 타이머 릴레이 아래쪽은 0V, 그래서 지금 요한 라인이 구성이 된 거고요. A접점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릴레이의 A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K4 릴레이의 B접점, K4 릴레이의 B접점을 거쳐서 나와서 K3 릴레이, K3 릴레이 아래쪽은 0V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유지 라인 플러스에서 K3 릴레이의 A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K4 릴레이의 B접점 위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S1 눌렸을 때 붙었기 때문에 A접점이죠. 플러스에서 LS1 A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K4 릴레이. K4 릴레이 아래쪽은 0V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LS3도 플러스에서 LS3 A접점 빠져나온 게 K5 릴레이. K5 릴레이 아래쪽은 0V에 연결하시면 제어 라인은 끝났고요. 출력 라인 플러스에서 위에서 따올게요. 플러스에서 K1 릴레이의 A접점에서 빠져나온 게 Y1 솔레노이드 밸브 아래쪽은 0V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K2 릴레이의 A접점, K2 릴레이의 A접점에는 Y3죠. Y3는 이 부분이 Y3니까 여기 Y3 아래쪽은 0V. 여기 탱크 연결 안 했네요. 그래서 탱크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에서 K3 릴레이의 A접점 거쳐서 나온 게 K2 솔레노이드 밸브가 Y2 솔레노이드 밸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는 방법이 여기 K1 릴레이의 접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으면 회로에서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K3도 확인을 하시면 지금 네 개를 사용했는데 K3도 여기 지금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 세 개. 네 개를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연결을 한게 어디에 연결을 했는지, 그리고 몇 개를 연결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 압력 맞춰주시고, 유압 올리고, 전원 올린 상태에서 카운터 설정하시고, PB1을 누르게 되면 2초 후에 후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PB1 누르게 되면 A실린더 전진, B실린더 전진. 과제에서는 5초로 되어 있는데 2초만 했고요. 같이 후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B2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정지하는 게볼수 있겠죠. PB1 누르고 PB2를 누르게 되면 바로 즉시 멈추고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진. B실린더는 편소리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